비트코인이 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패권 싸움인데 4차 산업 관련된 패권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선택과 집중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지 된다. 자, 그럼 이번엔 그 비트코인이 지금 뭐 근데 한국이 더 외국보다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더 높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몇 년 전 그 열풍 불었을 때하고 똑같네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들고 와서 뭐 국내에서 판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네. 지금 벌써 7천만 원이 넘은 수준인데 네. 지금 이 코인 투자 열풍 이게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좀 꺼질 때가 된 것인지. 네, 이게 참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네, 답답한 부분인데요. 비트코인 투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뭐 증권사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제일 먼저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실 이 정도 프리미엄은 좀 잘못됐죠 한국에서는. 근데 그냥 한국을 제외하고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놓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이 정도로 이 돈을 많이 풀면 즉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M1 증가율 그죠? 통화량 증가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너무 높아서 결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따라서 금 그러니까 대체 자산이라고 하죠. 자, 이런 쪽에 어떤 가치가 올라갈 거다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뭐 한 1600불일 때 2000달러 또 길게는 뭐 25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2100달러 살짝 찍고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비트코인을 들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금을 상당 부분 많이 대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금은 다 던지고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관련주들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금 가격이 한 1900불 때, 1850불 때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금 가격이 1750불 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후로 별로 오르지도 못했고요. 더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비트코인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일정 부분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차트가 뭐냐면요. 공급 부분입니다. 공급 부분. 추가로 이제 모든 이 원자재든 어떤 거든 간에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공급과 수요죠. 그래서 지금 금은 매년 이렇게 쭉 1%대 중반 정도의 공급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뭐 아시겠지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훅 떨어져서 이제는 훨씬 더 적게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만 마냥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7천만 원인데 그렇죠. 1억 간다. 뭐 어떤 분은 10억 간다. 예, 뭐 별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두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금이 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달러를. 그렇죠. 그냥 금의 가치의 어떤 일정 부분인 거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일 거고 절대로 정부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부 다 대체를 하게 되면 정부가 필요 없거든요. 뭐 그 중앙은행들이 그걸 가만히 놔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는 비트코인 투자를 너무 또 내 재산에 많은 부분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산업에 투자하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된 열풍이 알트코인으로 해가지고 뭐 처음 들어보는 코인 가지고도 네. 뭐 몇 배 벌었네 이게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막 나오고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막 거의 투자를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차트가 뭐냐면요.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만 비트코인이 전체 금에 어느 정도 되느냐. 4월 2일 숫자입니다. 비트코인만 지금 한 11% 정도 돼요. 금에. 금 전체 시가총액에.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더하면 한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금이 한 11조 달러 되니까 한 20%가 약간 안 되죠. 자, 그래서
모든 금을 다 대체한다. 그러면 뭐,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까요? 예,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긴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금 전체의 한 20%까지 올라왔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30%까지 갈까요? 정확하게 전 답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또 금이 전체 화폐를 뭐 교체하지 않으니까, 이 전체 금과 비트코인 전체 규모가 지금 다 더했을 때한 13조 달러 정도 되니까, 그게 그렇게 더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이 좀 비중을 줄어들고, 뭐 비트코인 쪽이 늘어나든, 아니면 두 개가 다 같이 조금씩 늘어나든, 뭐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제는 저것도 정말 전문가의 영역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네. 우리 이제 뭐 4월부터 실적 장세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금 아주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2월달, 3월달에 조정 받을 때도 뭐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분할 저가 매수하자. 왜냐하면 1사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더 이상은 어떻게 밑으로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그만큼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작년 말에 그 올해의 이익 증가율에 대한 예상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15.8%였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1사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 보니까 23.8%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막 주잖아요, 네. 기업들이. 보면은 1사분기에 대해서 지금 3분의 2가 예상보다 더 좋은 가이던스를 주고 있고, 3분의 1만 조금 나쁜 쪽으로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제 P가 이제 지금 높기는 높습니다. S&P 500의 PER이 지금 한 21.9배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높은 편인데, 이게 이제 5년 평균이 17.8배고, 또 10년 평균이 15.9배이기 때문에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1.9배인데 금리가 2%가 안 된다? 이건 정말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차트 한번 테이블 한번 올려주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입니다. 네. 자, 이익 증가율 올해 한번 보실까요? 32.7%. 아, 내년 코스피 기업들의 평균. 내년도가 얼마입니까? 19.21%. 엄청나죠? 예. 내년까지도 좋네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PBR이 겨우 1.14, 1.09, 뭐 이러면 정말 매력이 있고요. ROE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거다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코스피입니다. S&P 500 볼까요? 올해 29%. 한국이 훨씬 더 좋죠.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내년에도 또두 자릿수. 내후년에도 두 자릿수. 그죠? 굉장히 높은 ROE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P 500보면 이제 나스닥을 봐야 되겠죠? 나스닥은 이익 증가율이 좀덜 떨어지죠. 그렇지만 그래도 워낙 높은 ROE를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나스닥, S&P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주, 성장주 얘기들을 하시는 걸 거예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율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 이런 실적을 가지고서는 저는 여기다 대놓고 그 주식시장을 팔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계속 들면서 언제 어떻게 이게 튈지 모르니 일단은 보유하면서 가는 게 맞다. 주식 비중은 보통 몇 프로로 보세요, 지금 시점에? 약간 그래도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뭐한 60%, 70% 이런 분도 있고 좀다 틀려서. 네. 저는 지금 이제 그 옛날에 주식 비중을 예를 들어서 한80% 가져가고, 한20% 정도를 뭐 금이나 은이나 대체 자산이나 이렇게 가져갔다면, 뭐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럼 주식 60% 가져가고 20% 정도는 채권을 가져갔다면, 채권 아예 안 들고 갑니다, 지금. 지금은 전부 위험자산에 전부 올인해라. 채권은 매력도가 정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왜? 금리도 낮은 데다가 앞으로 금리가 조금씩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채권에 대한 투자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뭐 고객들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약간 좀 안전적인 주식, 즉 뭐 아까 계속 여쭤보시는 그 예를 들어서 배당이 높은 아니면 아주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 비중을 저희가 이제 안전 포트폴리오에서는 한 30% 정도 들고 가고 정말 많이 들고 갈 때 한 50% 정도 들고 가는데 근데 전체 다가 주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이제 주식 쪽에서 안전이냐 성장이냐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지. 저는 지금 주식은 정말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우리가 그 유동성으로 인한 지금 이제 장이 올라온 거니까 유동성 버블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저 본부장님은 미국 쪽 시장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시죠. 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네. 미국은 정말 유동성 버블이 맞다. 한국은 워낙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저평가의 어떤 정상화 과정, 지금은 이제 PER 뭐 한 13배 뭐 이 정도. 삼성전자도 지금 한 13배, 14배 정도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28배 정도 되고.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조금 더 유동성의 거품이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럴 때는 한국 주식이 더 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 가지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전체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유동성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유동성 버블이라는 게 그만큼 금리가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 대표는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유동성 버블, 닷컴 버블 얘기할 때 2008년도 또 금융위기 얘기할 때 이제 그때 한번 보시면은요. 금리 대비해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창출 능력과 즉 이익을 금리를 빼면 그게 실질 이익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이너스였어요. 아. 예. 역대 최저 숫자가 닷컴 버블 때 나왔어요. 마이너스 4%, 5% 때. 그럼 그건 거품이에요. 그게 흔히 말한 유동성 거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금리를 빼면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많이 안 올라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지금 플러스 4%예요. 그러니까 8%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버블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금리가 8%포인트 올라갔다. 그러면 그런 버블인데 그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지금 전혀 제 눈에 안 보이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거품이니까 팔아야 된다. 거품이다. 라고 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논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더 투자하는데 유리하냐, 한국 시장이 더 뭐냐, 밸류에이션이 투자하기 더 안전하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의 어떤 투자의 어떤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한국의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했었을 때 한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도 너무나 단타 위주예요. 자꾸 업종 바꾸려고 얘기하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 잡아드리기에도 좀 바빠요. 고객분이 전화를 하시면. 그러니까 투자 문화 자체가 우리는 네. 좋은 주식이 많이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버틸 만한 어떤 이게 안 돼 있다.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냥 작년으로 얘기하시죠. 뭐 작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아까 코스피도 올라갔고 나스닥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비슷한 퍼센트지. 5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나스닥은 4200에서 14000 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결국은 이제 펀디멘탈이 중요하고 펀디멘탈을 어떻게 기업들이 지켜나가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는 미국 비중을 절대로 투자 금액의 60%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미국이 6, 한국이 4.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바이든 그 인프라 사업, 물론 재정부 양책도 뭐 1.9조 달러, 네. 그게 나와서 지금 한 6.5% 경제 성장률이 오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네, 네. 플러스 지금 또 2.2조인가요? 2.4조 달러, 뭐 이게 또 인프라 사업이 펼쳐지잖아요, 재정부 양책. 네, 네, 네.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또 확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러한 바탕에
우리가 인프라 관련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근데 지금 또 보니까 많이 올랐지 않냐. 네.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2.25조 달러, 그죠? 약 2,540조 원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 금액이 나누어져 있는데 도로 건설 쪽에 6,210억 달러,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홈 인프라 투자 6,500억 달러, 노인 장애인 지원 4,000억 달러, 그리고 제조업 연구 개발 지원 5,800억 달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올해 한 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죠? 앞으로 아주 길게 나눠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인상하겠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상하겠다고 법인세 인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화당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 반대하니까. 28% 못 올리고 25%까지밖에 못 올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투자 금액도 천천히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에 다 투자하기는 어렵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이거는 뭐,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에서 입장에서. 전기차.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패권 싸움인데, 4차 산업 관련된 패권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들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무작정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중국은 2006년, 2007년에는 그때 너무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다 투자를 했어요. 철강, 화학, 기계, 뭐 모든 부분에 다. 근데 중국이 요즘에 하는 모습은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하죠. 이미 그쪽을 많이 따라잡았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결국 AI, 전기차, 슈퍼컴퓨터 뭐 이런 쪽으로 하죠.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안 그래도 부채 비율이 높은데 중국보다 높습니다. 네. 뭐 모든 걸 다 투자를 해버리면 그 경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그래서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선택과 집중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몰아야 됩니까? 네. 여기 보시죠. 뭐 대놓고 바이든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예, 전기차. 전기차. 예, 예, 1740억 달러. 그죠? 그다음에 운송 6200억 달러. 그죠? 그리고 제조업 3000억 달러. 뭐 그다음에 이제 빌딩 2860억 달러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면 계속 말씀드렸던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 0, 그다음에 매니팩처링 중에서 반도체가 모든 제조업에 다 들어가니까 반도체에 대한 투자 늘리겠다. 뭐, 결국 이런 쪽에 투자의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건 바이든이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보시면 뭐 헬스케어 의료, 사회복지 인프라 내수 관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부분이 이제 중소형주예요. 그래서 제가 중소형주를 지난 뭐 6개월 동안 계속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것이 뭐 모든 걸 다 중소형주로 투자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소형주 비중은 이제는 조금 줄이고 다른 쪽에 더 초점을 맞추자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ETF들을 쭉 한번 뽑아봤어요. 네. 그래서 뽑아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소비 관련된 쪽도 매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 관련 쪽, 여기 보시면 이제 컨슈머 스테이플, 이게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 소비,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소비. 이게 이제 1등부터 31등 뽑았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한 십몇 프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100이 있으면 소비 관련주나 경기 민감주 쪽을 이렇게 좀 사는 것도 중요해요. 또 여기 보시면은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산업재 올라오죠. 네. 하나, 둘 올라오고 요 위에 보면 또 인더스트리 올라오고 밑에도 인더스트리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이제 경기 민감주 비중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헬스케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뭐 그 다음에 이건 원자력, 그렇죠? 밑으로 또 내려가도 신재생에너지, 5G, 뭐 그 다음에 전자결제,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ESG, 그 다음에 FANG, 마가 종목들,
그리고 대표 IT 기업들, 그다음에 IoT 기업들 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대표적인 5개의 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5개 중에서 나열하자면 기존 성장주로 따지면 반도체 장비, 반대쪽 장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이게 대표적인 성장 선택을 하자면 그다음에 이제 가치와 어떤 경기 민감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재,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이렇게 5개 업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들 5개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럼 여기에 금융 뭐한10% 정도, 뭐 임의 소비재 한10% 정도, 뭐 이런 식의, 더 나아가면 한 7, 8개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정도. 그렇지만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성장주 비중, 대표 성장주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 많이 가져가면 60% 이상, 70% 정도 이렇게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